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김의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오민석, 민운기, 구종욱, 최진수, 노상민, 이현성, 윤대원, 김은옥 선수가 출전합니다. 원정팀입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이지우 골키퍼, 홍승현, 마사토, 주종대,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한성, 장은규, 마르코, 전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른쪽에 울산, 오른쪽에 김해입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11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기는 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빠져나옵니다. 전정호입니다. 네, 가운데 좋아요. 아크 정면 파고듭니다. 곽성찬, 곽성찬 슛! 따하! 벗어납니다. 네, 중앙에서 굉장히 공간이 열렸고 곽성찬 선수에게 많은 공간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서 달려드는 수비가, 견제하는 수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순식간에 압박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승점 하나하나가 결국 종반부의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승점 관리 잘 해줘야죠. 앞쪽으로 마르코!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르코! 골대를 때리며 출했습니다. 일단 먼저 좋은 장면은 김해가 먼저 만들어내네요. 여기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좋았고 슈팅하기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네, 재차 슛을 시도했는데 네, 이게 골대를 때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울산 해주신 것처럼 초반에 이 두 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전정호 왼쪽 측면 돌아 나옵니다. 주한성, 주한성 접어두고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마르코! 결국에는 마르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김해시청 마치 지금 경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앞만 보고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을 했고 네, 마르코 선수가 또 세리머니까지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마르코 선수가 시즌 4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둘 다 머리로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정말 이 강력한 헤더를 또 갖고 있는 마르코 선수인데 네. 두 경기 연속 헤더 기록을 가져갑니다. 네,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지금 주한성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로 올린 척하고 왼발로 크로스 각을 만들었고요. 마르코 선수가 수비 뒤를 뒷공간으로 빠져들면서 완벽하게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김해시청 축구단 오늘 네. 경기 11라운드에서도 그 기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정에서 선취점을 뽑아내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네. 세레머니를 가져갔어. 중대 선수가 사실 측면 3백의 스토퍼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네, 윙백, 풀백, 윙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한상 헤더! 오,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오프사이드 네, 아닙니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구종욱. 구종욱 네, 측면에서 스피드 뒤쪽 슛! 헤더! 자, 아직 빡사춥니다. 네. 네, 이번에도 구종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줬고요.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을 했는데 이게 또다시 골대를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공격이 펼쳐졌었던 울산시민축구단. 네, 여기서 완벽히 제쳐냈고 자, 여기서 머리를 댔는데 골대가 아니라 수비가 걷어냈군요. 네. 노상민 선수의 헤더였습니다만 자, 박스 안쪽! 골!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네, 저희가 지금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장면에서 골이 만들어졌는데 네, 김은옥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로 낙점이 됐던 김은옥 선수가 윤균상 감독 부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옥 선수가 오늘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대 실수를 틈타서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봐야겠는데요. 네. 아, 여기서 패스 미스가 있었고 네, 사이 절묘하게 빼줬고요. 네. 네,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또 몸싸움을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은옥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올 시즌 첫 번째 리그 득점이 주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은 네. 또 어필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네, 파울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장면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주한성 선수가 계속해서 이 부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이고 김해시청 축구단 벤치 쪽에서도 부심에게 어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심의 깃발 그 오프사이드 관련인가요?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네. 공이 일단 나가서 저 나가지 않았다고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인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공이 끊겼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득점으로 인정은 됐고 빠져나옵니다. 두 명 사이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다리 네, 사이까지 드리블에 자신 있어요. 자, 많은 선수를 제쳐내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네. 오른쪽 크게 전환. 전환 좋았고요. 조금 길었는데요. 네. 아, 네. 전정훈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살렸다면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정호 네. 선수도 이 과정에서 경고 카드를 받습니다. 네,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네, 하지만 이 전에 이 드리블 돌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 공간이 열렸는데 네, 패스가 다소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 네. 네. 안 나갔다 라면서 항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중원에서 김해의 공격 짧은 패스로 이어갑니다. 주한성 돌파 밀어줍니다. 어, 박스 안쪽 때려줘. 슛! 골! 전종호가 아쉬움을 달리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좀 전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경고 카드를 받았던 전종호 선수가 네 그런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종호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마수거리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그 전에 주한성 선수의 굉장히 좋은 킬러 패스가 있었고요. 수비 배후로 돌아가는 전종호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네, 보시면 네, 정확히 뒷공간 찔러 주죠. 네.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포스트를 보고 정확히 찔러 넣어 버렸네요. 네. 주한성 선수가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도 손수를 기대해 볼 만한 요소인 것임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용주 헤더. 헤더 공방전 이어집니다. 김해가 따냈습니다. 슛! 골!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정호. 네, 지금 하프발리 터닝슛 아니었나요? 네. 굉장히 사실 슈팅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였는데 네, 여기서 돌아서면서 곧장 때려버리네요. 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득점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K3 리그 시즌을 통틀어도 굉장히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득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잡고 돌아서면서 오른발로 그대로 네, 곧장 결대로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통렬하게 골망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렇습니다. 빨랫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전정호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아까 팬이 댓글로 축구공을 두 개를 천천히 뒤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김해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1라운드 울산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전반전 김해가 두 점차 리드를 앞서가면서 3대1 앞서 제공권에서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울산이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이렉트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현경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네, 분위기 반전을 노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김해, 오른쪽에 울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압박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앞으로 주고 있거든요. 떨고 났습니다. 이번에도 김은옥 선수였습니다. 네, 김은옥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빠져들면서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어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터치가 조금 길었고 수비의 견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용한 공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한성의 프리킥 날카롭게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바로 골로 연결될 뻔한 네 상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주한성의 프리킥. 네, 여기서 크게 바운드가 되면서 아무도 안 맞았거든요. 지금 네 직접도 바로 들어갈 뻔했어요. 마르코 선수도 오른쪽 공간. 태클을 가볍게 피해냈습니다. 뛰어가는 홍승현.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격 숫자 5명입니다. 홍승현 선수가 또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빠른 타이밍에 골! 또 한 번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대 마르코가 마지막에 건드린 것 같죠? 네. 자, 마르코 선수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마르코 선수가 득점을 했다면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만들게 됩니다. 전종호 선수와 함께 마르코 선수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울산시민축구단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김해가 곧바로 역습을 가져갔거든요. 네, 홍승현 원래 센터백인 홍승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균열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네. 수비 클리어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클리어링에 실패했고 마르코 선수 발에 맞았는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짧은 패스 주한석 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공간 마르코입니다. 공간으로. 마르코 네. 이번에는 이선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주한석 선수가 툭툭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견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마르코 선수에게 공을 배달을 했는데 네 많이 나옵니다. 네, 후반 35분 이후에 80분 이후에 득점 맞습니다. 또 한 번 김해가 왼쪽 측면을 공략합니다. 올라와야죠. 헤더! 아하! 그대로 지나칩니다. 네, 전방으로 투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홍승현 선수고요. 네, 살짝 높았습니다. 있는 선수 중 하나거든요. 네. 민은기가 길게 보냅니다. 뒤쪽 네, 제너레이저! 하하! 굴절이 됩니다. 아, 지금은 한 번에 네. 슈팅이 됐군요. 롱스로인이 적중을 했고 여기서 경합 과정에서 공이 떨어졌고요. 네. 장재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슈팅 기회 잡았는데 네, 동료에게 걸렸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동료 선수에게 굴절이 되면서 울산의 스로인 빠르게 전달합니다. 이현석 사이로 빠져나오나요? 두 명 사이 넘어집니다. 이영경 박스 안쪽에서 아직까지는 슈팅까지 가능합니다.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6탄 방어. 자, 네.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해입니다. 네, 울산이 세 차례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가 모두 골키퍼가 두 차례 수비가 몸을 던져 한 차례 네 모두 블락해냅니다. 여기에서도 이지우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네. 여기선 또 몸을 던져서 등으로 막아냈고요. 집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오호! 아하! 자, 지금 김경구 선수인데요. 아니, 김경구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세 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뻔했는데 지금 네 여기서 서로 네 미루면서 네 순간적으로 슈팅 각을 네 공간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이번에 주종대 스피드 붙여봅니다. 주종대 꺾어줍니다. 폴의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주한성 오른발 막아냅니다. 네 폴이 걷어낸다는 게 다시 한번 김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주종 추가 시간 3분도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태클. 네, 좋은 태클이에요. 김경구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4-1 김해시청축구단이 3연승을 달립니다. 네, 저희가